본문 2는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그렇지. 자, 본문 2에 또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다? 자, 이 톡시머랑 길렀다 그래갖고 누가 자기 집에 유리창에 돌 던지면 이거 고난이라고 얘기할 만하지, 그치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다? 세 번째는 아이고, 힘든 인생을 살았네. 자, tell A to B는 무슨 뜻이에요? A에게 B 하도록 말하다 그런 얘기지. A에게 말했는데 B를 하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인드는 신경 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마인드는 신경 쓰다. Attack. 그렇지. Accuse A of B는 자, B 때문에 A를 비난하다 이런 뜻이지. B 때문에 A를 비난하다. 어레스트는 체포하다. 어레스트는 체포하다. 빅팀은 희생자. 빅팀은 희생자. Go to prison은 감옥에 가다 그런 뜻인 거지. 자, 본문 2에 등장하는 중요한 문법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부정대명사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대명사의 부정은 맞다 틀리다 할때 부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해지지 않은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 그래서 some 하고 others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되지, 그렇지? some을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해? 써놔봐. 일부는 해석하고 가로 열고 불특정 소수가 some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불특정 다수가 others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stop은 준동사 두 가지 형태가 다 뒤에 나올 수 있는데 stop to 나올 때하고 stop ing 나올 때하고 쓰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stop to는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하기 위해 가다가 멈추다. 뭐뭐 하기 위해 가다가 멈추다. 얘가 stop to고 stop ing는 stop ing는 해오던 일을 중단하다 이거야. 해오던 일을 중단하다. 알겠어요? 해오던 일을 중단하다. 자, 여기도 병렬이 등장했지요. end 앞에 일반 동사 attack 공격했다. 그리고 through 뭐했다? 던지다가 through지, through. throw의 THROW, throw의 과거형 through. 두 번째, called and accused. 전화를 걸고 비난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문법적으로 이어 동사라는 게 있어요. fight off 그러면 싸워서 물리치다 이런 말인데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걸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 이어 동사는 특징이 있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그 목적어가 반드시 어디 나온다? 이어 사이에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명사일 때는 가운데 나와도 되고 뒤에 나와도 괜찮아요. 대명사일 때는 대명사의 목적어는 이어 사이에만 나올 수 있다. 됐지? 자, 본문 2 집중해서 봐봐.
Some neighbors, some은 아까 우리 불특정 소수 일부라고 그랬지, 그치? 네. 일부 이웃 주민들은 broke his windows, 그의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Others, 불특정 다수라고 그랬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threw stones at him, 그에게 돌을 던졌어요. When he walked down the street, 그가 시내에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 They told him to stop growing a beard. 아까 tell A to B 했었지? A에게 B 하도록 말하다 그런 말이냐면 told 나왔으니까 시제가 과거라서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Stop ing가 나왔네, 그렇지? 해오던 일을 중단하라고 그런 뜻이지. 턱수염을 기르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Joseph didn't mind. 조셉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He just wanted the freedom. 그는 그냥 자유를 원했어요. 무슨 자유? 그렇지. 자기의 턱수염을 가질, 지닐 자유를 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One day, 어느 날, four men, 네 명의 남자들이 attacked Joseph. 요셉을 공격하고 threw him on the ground,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We are going to cut off your beard. 우리가 너의 턱수염을 잘라주겠어. 라고 they shouted. 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Joseph was a big man. 요셉은 덩치가 큰 사람이었어요. And he was able to fight them off. 그리고 그는 혼자서 네 명의 사람들, 그들을 다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called the police, 경찰에 전화를 했고 accused him, 그를 고발했대, 비난했대. 뭐 했다고? Attacking them, 그들을 공격했다고 고발했어요. Poor Joseph was arrested. 불쌍한 요셉이 체포되었습니다. He said to the judge, 그가 판사에게 말했어. I am the victim here. 내가 여기서 희생자입니다. 내가 당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sadly, 슬프게도 no one believed a man with a beard. 어떠한 사람도 턱수염을 가진 그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And he went to prison for over years. 그리고 그는, 요셉은 1년 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또 본문 1을 마치고